지금 요 앞은 북한강이 아주 맛있게 흐르고요. 중간중간에 이런 집들이 덜어 있고요. 언덕이 상당히 높고요. 저 위쪽에는 오늘 가볼 곳, 구독자님이 내주신 숙제. 산 좋고 물 좋은 남양주. 휴식과 풍류엔 여기만한 데가 또 없죠. 날씨 좋고 그림 좋고 정말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길이네요. 당연하게도 이 전경을 향해서는 예쁜 카페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요. 가만히 있어봐. 근데 이런 곳에 집터도 있을까요? 어라,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죠. 이쪽에 입구가 살짝 보이네요. 들어가 보죠. 일단 기초는 그럴듯하게 올려놨는데요. 아직까지 뭐 딱히 마을이라고는 볼 수 없겠군요. 산을 깎아 만들어서 경사는 상당히 가파른 편. 당연히 저 위쪽까지 집을 올릴 심산인 듯한데요. 무슨 이유에선지 대부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. 사유지, 출입금지, 아이고야, 무서워서라도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. 근데 참 신기하네요. 집을 지으려면 짓지, 이렇게 가건물들만 횡하니 갖다 놓은 이유는 뭘까요? 참 바라보고 있는 경치가 아깝습니다. 조금 더 길 따라 내려가 볼까요? 간간이 카페와 음식점들이 보이는데요. 확실히 풍경에 비해 상가들이 많지는 않죠. 아니, 저쪽 양평은 안 그렇던데. 아무래도 요 일대가 공법상 어떤 제한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.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진입로가 독특한데요. 카페인가요? 아하, 집을 짓다가 말았군요. 저 개비온 담장만 해도 어휴, 돈 좀 쓰셨는데 말이죠. 드디어 본격적인 마을. 답사 가실 때는 요 펜션 간판 보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이 근방에서 단독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요. 이 초입부만 보면 그럴듯한 전원 마을, 잘 완성된 것 같죠? 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반전! 빈 땅들 엄청 많고요. 게다가 짓다가 만 집들도 꽤 많았습니다. 아까 입구에서도 한 채 봤고요. 같은 토지주가 동시에 짓다가 건축비가 모자랐던 걸까요? 그 속사정이 참 궁금하네요. 점점 높아지는 경사. 여기 가장 높은 저 집에서 마을은 끝. 아, 여기까지 오면 차 돌릴 데도 없네요. 후진!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아까 본 빈 집이고요. 그 옆은 빈 땅. 저 끝에서 살짝 인기척이 있던데요. 노부부가 한창 밭일 중에 웬 차가 들어오니까 잠시 쳐다보더군요. 하긴 동네에 사람이 워낙 없으니 놀라실만도 하죠. 이야, 여기서 보는 풍경 진짜 끝장이죠? 이따가 걸어가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. 눈 호강 기대하시고요. 그나저나 마을이 꽤 작아서 무척 아쉬운데요. 이 정도 경치면 더 들어올 법도 한데 말이죠. 아니,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? 이쪽엔 웬 버스가 한데 뭔가 셀프 수리 중인 것 같은데요. 캠핑카 만드시나? 가장 안쪽엔 작은 펜션도 보이네요. 경치 좋은 곳에 이쁘게 자리 잘 잡았습니다. 또 길은 여기까지. 차를 돌려보자. 참 동네 재밌죠? 저렇게 고급 주택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. 반면에 이렇게 공사가 멈춘 곳도 많은 뭔가 아이러니한 풍경. 근데 밤에 오면 살짝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. 자,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이따 걸어가면서 하고요. 차 탄 김에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죠. 이야, 없다, 없어, 뭐 정말 없네요. 관광지도 아니고 주택가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. 아, 이쪽에 오니까 좀 있죠. 신호등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. 어휴, 됐습니다. 이 정도면 됐어요. 지금 요 앞은 북한강이 아주 맛있게 흐르고요. 저 강 넘어서가 양평군 서정면 문홀입니다. 네, 이영애님이 사는 그 문홀이 딱 그 맞은편이 바로 우리 마을이죠. 여기선 그분이 보일런 됐고, 일단 교통부터 살펴보죠.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딱 하나, 바로 이 45번 국도. 이거 막히면 끝입니다. 끝! 완전 외통수 도로. 딱 봐도 주말 정체 몹시 걱정스럽네요. 조만간 마을 아래쪽으로 수도권 제2순환로가 뚫리기야 하겠지만 나들목은 저 윗동네 화도읍에 붙어 있으니 여기선 그림의 떡입니다.
이쪽에 오니까 남양주 유기농 박물관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. 그나마 버스라도 들어오니까 다행이죠. 혹시 서울 가는 건 있을까요? 또 몇 대나 들어올까요? 아, 버스는 총 두 대 들어오네요. 167번은 청량리역 경동시장까지 가고요. 30-9번은 위로 화도 마성역까지 올라갑니다. 여기서 이 정도면 뭐 나름 준수한 편. 중간중간에 이런 집들이 덜어 있고요. 또 빈 땅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. 강 맞은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언덕이 상당히 높고요. 저 위쪽에는 고압선도 보이네요. 빈 집, 빈 땅, 높은 경사에 고압선까지. 앞만 봐도 동네 참 을씨년스러운데요. 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살짝 바꿔보면 바로 안구정화대는 반전 있는 동네. 근데요,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이런 멋진 풍경도 길어야 6개월. 일단 사람 살기 좋은 게 먼저. 교통 봤으니까 이제 학교. 없습니다. 없어요. 겨우 하나 있는 게 여기 금남초. 차 타고 위로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만납니다. 그럼 마트와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? 역시 이 근처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모두 저 위쪽 마석 인근에 전부 몰려있죠. 어허, 이런 동네 그 흔한 약국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니? 이래서 강 건너 양평과 그렇게 비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아쉬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깎여나간 그대로 이렇게 방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거 비 오면 어쩌려고요? 위험해서 살겠나요? 여기 오시려면 기초는 물론이고요. 요 지반 검사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. 이 앞에 산책을 하려면은 이 도로를 무단횡단해야 됩니다. 양쪽을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건너줘야 되죠. 이게 뭡니까? 산책을 무슨 목숨 걸고 하나요? 도로 제한 속도가 50인데요. 그거 지켜서 갔더니 뒤에서 답답하다고 그냥 추월하고 막 생 난리를 다치더군요. 하여간 무시무시한 동네입니다. 멋지다. 그럼에도 누가 뭐래도 저 멀리 강물에다 시선을 툭 하고 던졌다 하면 순간 마음이 탁 하고 내려앉는 정말 마법 같은 동네. 이렇게 멋진 동네인데 왜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왜 그렇게 개발은 더디기만 할까요? 이게 다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입니다. 보세요. 딱 여기 남양주만 묶였죠. 강 건너 양평은 해당 사항 노노. 그래서 저쪽은 식당도 학교도 약국도 많고 여긴 이렇게 썰렁한 겁니다. 이건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제한 내용입니다.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? 이렇게 손발 딱 묶어 놓으니까 저쪽 양평과의 땅값이 심하게는 10배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때마침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번엔 요 남양주시 조안면 뭔가 좀 기대해도 될런지요. 그런 행복회로 살살 돌리면서 우리 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제가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주거독립 만세!